전국은행 도전! 5대 8. 25초. 8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9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도전! 입니다. 오, 야, 기상이 좋은데. 오, 야. 20초. 15초. 야. 네. 45초 시작. 네, 저희 KB 국민은행에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콘도나 호텔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당첨이 됐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번에 당첨이 돼서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국민은행에 입행하셔서 이 좋은 복지 한번 누리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 30초. 저희 신한은행은 교육 관련 지원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퓨처 아카데미라는 제도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기업 탐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연수원에서 수업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희망 직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20초. 시작. 네, 저희 기업은행은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직원들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책은행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업은행에 오셔서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초, 20초, 25초. 네, 시간이 많으니까 저의 기업 문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많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나 다른 육아 관련한 이제 혼인하신 분들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지만 특히 미혼 직원 관련한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핑 행사라든가 미혼 직원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다 같이 서핑을 갈 수 있는 행사가 있고요. 또 하트온 행사라고 지인을 같이 데려와서 갤러리 탐방도 하고 폭도 즐기고 같이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 야구장에서 만나요라는 평일에 야구장에서 모여서 같이 야구 관람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이러한 기업 문화를 보시면 저희 정말 젊은 기업이고 들어오시면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꼭 들어오셔서 이런 문화들 다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하나은행에서 행복하게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초. 25초. 이렇게 좋아.
네, 저희 NH농협은행은 기업은행에서 말씀했지만 저희도 농민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행에서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달 정말 철도에서 오는 뭐 수박, 쌀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하다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아, 우리가 이렇게 농민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구나 이런 거 자부심 느끼기도 하고 네. 고사리가 뭐가 있나봐요.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원하는 대로. 게임의 긴장감을 위해서 게로 가겠습니다. 25초. 네, 저희 KB국민은행은 이제 선후배간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은행 특성상 호봉제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되게 연공서열적인 문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입행하고 나서 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잘 박혀 있어서 그런 꼰대 문화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입행하세요. 20초, 25초. 저희 신한은행에는 ODAT 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행대리급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해외 점포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글로벌 역량을 길러보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제도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법인으로 한번 파견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입행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문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경험을 신한은행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헐. 25초. 네, 저희 기업은행에 오시면 여러분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열린 인력풀 제도라고 해서 영업점 본부 간의 이동도 아주 유연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본부나 직무에 지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문 인력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IB나 자산운용처럼 조금 전문적인 분야도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기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5초. 오, 20초, 45초 갑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직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커리어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카드 데이터 사업팀 교육 담당자로서 저희 교육을 굉장히 어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사하시면 바로 신규 직원 멘토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신규 직원 때 선배님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그때 선배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다고 상도 받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NH금융에서는 MBA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이 매달 열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NH농협은행에서 교육을 열심히 들으세요.
자, 다시 1번 화이팅!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품도 받을 수 있어요. 도! 10초. 네, 제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국민은행에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삶을 즐기시면서 퇴근도 일찍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 15초. 저희 신한은행에 있는 특별한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은행은 처음 입행을 하면 창구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신입 직원이라면 다들 한 번은 좀 번호를 누르는 걸 겁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신한은행에서는 은행 입행한 4, 5년 차로 구성된 영포스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선배들이 직접 연수원에 찾아가서 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지역별로 매칭이 돼가지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선후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한은행으로 입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도전! 나와라! 제발. 오! 30초. 시작! 네, 우리 은행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MBA 과정이 있는데요. 디지털 비즈와 디지털 테크 전문가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등 유명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GLP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외 점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네, 헐 끝났습니다. 선물과 함께 빅토리 입고 하셨고요. 네, 2024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 화이팅!